여러분, 나등은 여자든 남자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시부모가 됐든 친정 처가가 됐든 나르는 네, 나르일 뿐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뜻이 아닌 나르가 정한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바꾼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녕, 라붐 시클리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루예요. 1부에 이어 과연 이혼을 해야 할까요?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1부 영상을 보시면 오늘 내용이 더 쏙쏙 들어올 테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 우리 가족만 생각한다면 꽤 행복하고 감사한데 나루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갑질, 타인과의 비교, 선을 넘는 우리 가정사 개입, 조건부 사랑, 과도한 요구, 하녀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과연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사에 이미 시어머니가 깊숙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이혼보다는 우리 가정과 시어머니와의 경계선이 과연 확실하고 건강한지 확인을 해보는 게 우선순위일 겁니다. 라붐 시클리TV 지난 나르에 관한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배우자가 꾸준히 바람을 피우는 사람,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 폭력, 폭언이 심한 사람, 알코올 의존성이 심한 사람처럼 도통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런 문제들로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즉 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시어머니 때문이라면 저는 우선은 말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것부터 체크해 보시겠어요? 결혼할 당시 과연 우리 부부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됐었는지를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르여서 자식들이 착취당하고 휘둘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삶의 운전대를 무기력하게 내어준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할 때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아이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 카드값을 대신 갚아준 경우, 차나 집 명의가 부모님인 경우, 정기적으로 반찬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있는 일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문제는 일반 부모님이 아닌 상대는 나르란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희생양의 약점과 취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 상대에게 죄책감, 의무감을 강조하고 조종, 착취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고야만은 나루요.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게 됐든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도움을 받았다는 건 네, 나르에게 먹잇감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르 시어머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배우자와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당시 배우자와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예쁘게 알콩달콩 잘 살자. 우리가 버는 수준에서 절약하며 쓰고 저축도 재테크도 하면서 자산이 늘어가는 걸 보면 꽤나 행복할 것 같아. 퇴근을 하고 된장찌개 끓여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건 최고의 기쁨이야. 식사를 마친 후 둘이 나란히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도란도란 그날의 소소한 일들을 얘기하면 하루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충전돼. 내 옆에 당신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며 잠이 드는. 오늘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함께 잠이 들고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든든하고 예쁜 나의 짝꿍이 있어 기쁘고 감사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자고요. 네, 초심으로 돌아가 너와 나가 아닌 우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나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으면 알 길 없는 내가 느낀 나만의 감정을 일부러 꺼내 배우자와의 다툼의 씨앗으로 삼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서로를 사랑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확인, 재충전하는 값진 시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는 여자든 남자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시부모가 됐든 친정 처가가 됐든 나르는 네, 나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든 반항으로 대응을 하든 결국엔 여러분 뜻이 아닌 나르가 정한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바꾼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르를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나르인 경우 나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많은 영상들로 알려드린 바로 회색돌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회색돌 기법이란 마치 길가에 놓인 바위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나 미동도 없이 자극도 최소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가가지 말기. 시어머니와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로 매번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된다면 만남과 전화 횟수 줄이기.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자극해 오더라도 무반응 유지하기. 절대 흥분해서 울거나 억울함 호소하지 말기. 시어머니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되도록이면 부탁하지 말기. 이는 나르에게 나를 마음대로 휘두를 먹잇감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초점을 나르 시어머니가 아닌 우리 부부에게 맞추자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시어머니와의 불화가 생긴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여러분과 나르 시어머니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굳이 내용도 모르는 배우자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자도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오랜 시간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자신의 감정을 내어주며 살아온 남편인 경우 자신의 어머니를 두둔하며 여러분과의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배우자와 한편이 되셔야 해요. 나르 시어머니와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보다 남편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의 현명한 가치관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혼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서신다면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는 나무에 앉을 때 나뭇가지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날개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날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구독자님들 중 명절 이후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했던 건 아닌지 내 불행을 그의 탓으로 돌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요. 같이 잘 살려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행복은 타인이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날개의 힘을 부디 이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두 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리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릿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